2023년 7월 6일입니다. 오늘 7, 8일 아니고요. 7, 8일, 7월 6일 목요일 현지 시각 8시 10분, 15분. 네. 여기 현지라 하면 여기는 튀르키예 중부 아나톨리아 평원 넘어서 카파도키아, 유명한 카파도키아의 핵심 도시인 괴레메 북쪽 한 10km 지점 정도에 있는 오즈카녹이라는 도시 마을에 있는 역시 언더그라운드 시티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 도시 유적지고요. 입장료는 아까 100리라밖에 안 했는데 규모가 작아서 그러나 싶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계속 연결됩니다. 머리 몇 번 박았더니 끝입니다. 끝입니다. 여기가 근데 무섭다. 여기는 밑에 꼼꼼하게 완전히 동굴 끝입니다. 격실 동굴 끝입니다. 완전 울리고 오즈코나 지하도시. 다른 곳보다 크지는 않아요. 다른 곳만큼 크지는 않는데 옹기종기 또 그냥 상당히 볼거리는 되게 많네요. 압축되어 있다는 느낌. 다른 지하도시들의 그런 어떤 특징들과 그리고 구조면에서는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여기 이런 곳들이야. 돌문 이중 삼중의 돌문. 아까 봤다 여기 맞고 저기 맞으면은 여기는 거의 뭐 완벽한 천연의 요새가 되는 겁니다. 돌문 안에도 넓은 격실이 따로 있습니다. 막 물들어진다. 돌문을 지나서 또 나가면 또 다른 돌문 이중 삼중의 네 여기는 성상들 놓고 있던 아까 그것이죠. 자, 돌문 따라 나가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네 입장료는 쌉니다. 한 5-6천원 정도. 끝났습니다. 다 나가는 길입니다. 끝났고요. 압축해서 본다 그 정도 느낌. 살아서 또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들어오는 길 나오는 길 다르네요. 여기는 식당 하나 있고요. 카페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화장실 입구에 있던데 화장실 가서 소변이나 좀 보고 가야 되겠다. 입구에는 또 이런 예쁜 조각품, 기념품 파는 곳들도 있습니다. 진짜 기념품 가게와 식당 하나 있고요. 저기가 아까 들어갔었던 입구였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이상 오즈코낙 언더그라운드 시티였습니다. 이상요.